만약 내가 말하는 발음이 제대로 된 발음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도 직접 원어민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내 발음을 부끄럽게 들려주면서 확인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룩쌤입니다. 룩룩 잉글리쉬의 룩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유용한 자기 발음을 체크할 수 있는 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어민 필요 없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뭘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 Gmail 다 아시죠? 그렇죠? Gmail에 이제 자, 이제 로그인 하시면요. 저는 이제 Gmail 로그인이 되는데 여기 요쪽에 보시면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 보세요. 그러면 DOCS라고 해서 구글 닥이 나왔죠? 자, 이제 구글 닥을 이제 오픈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블랭크라고 나와 있죠? 이 블랭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뭐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메뉴 버튼을 좀 보세요. 이 메뉴를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툴이라고 나왔죠. 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스 타이핑이라고 나왔죠. 보이스 타이핑. 자, 요겁니다. 바로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Click to speak라고 나왔죠. Click to speak. 자, 그러면 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English US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한국어 발음도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국어도 이제 클릭을 할 수 있어요. 자, 한국어 클릭해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긴장되시니까 저도 긴장되고 하니까 한국어부터 한번 테스트 좀 해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룩쌤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지금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제 한국어 발음이 그렇게 좋다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계속되고 있네요, 그쵸? 자, 일단 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 발음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국어를 인식하는 능력은 아직까지 구글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영어를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일단 자, 바꿔서 자, 저는요,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니까 쭉 가서 자, American English 어디죠? 자, 일단 English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United Stat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뭐 제가 그냥 막 직근해 볼게요. Hi, I'm Luke. I live in South Korea. I'm a teacher. I love my job. Teaching is something that gives me a lot of pleasure. That's why I have been teaching for the past more than 10 years. I think I'm going to continue to do what I do for the next several years to come. I am really excited to help my students to improve their English. 자, 이렇게 봤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 뭐 자, 뭐 여기 마침표는 없죠. 마침표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침표는 없는데 뭐 거의 뭐 I live in South Korea. I love my job. Something that gives me a lot of pleasure. That's why I've been teaching for the past 10 years. I think I'm going to continue to do what I do for the next. I'm really excited to help my students to improve their English.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봐서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100% 일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원어민들도 이걸 테스트할 때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비슷하다면 여러분들이 만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좀 약간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약간 한국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 스타일로. Hi, I am Luke. I live in South Korea. I love my job. That gives me a lot of pleasure.
I've been teaching English for the past 10 years. 자, 이렇게 뭐 제가 한번 약간 미스테이크를 의도적으로 좀 집어넣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사실 그래도요. 사실 상당히 많이 잡아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구글닥은 여러분들이 약간 발음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이게 상당 부분 문맥상에서 약간 유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발음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끔가다 사용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글 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발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제가 직접 시연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한번 구글 닥에다가 말을 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이제 여러분들의 발음을 픽업하느냐 그걸 보고요. 자기의 발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지루할 때 그냥 마이크로폰에다가 한번 대고요. 한번 이렇게 말을 좀 해보세요. 그렇죠? 앞에 웹캠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기 영상도 녹음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소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